과거의 오늘을 통해 현재의 오늘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그날의 오늘은 9월 15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63년 9월 15일, 대한민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 출시되었습니다. 삼양식품에서 출시한 이 삼양라면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피폐해진 한국의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삼양식품의 설립자인 전중윤 회장이 일본의 명성식품에서 기술을 제공받아오면서 한국에 선보여졌습니다. 삼양식품은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 장수 브랜드이며 불닭볶음면, 간짬뽕, 나가사키 짬뽕 등 다양한 메뉴의 라면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1956년 9월 15일, 홍콩에서 처음 개최된 AFC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리그전으로 진행된 방식에서 베트남 공화국에 5-3으로 승리하며 자력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후로 1960년 대한민국에서 열린 제2회 AFC 아시안컵에서도 3전 전승을 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24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치러질 2023 AFC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이 세 번째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1980년 9월 15일, 윌리엄 존 에반스. 대중들에게는 빌 에반스로 알려진 미국의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전통 재즈 레퍼토리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해석과 노래하는 듯한 선율로 인해 현대 재즈 피아니스트의 거장, 재즈계의 쇼팽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들은 후대 재즈 피아니스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신가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다파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